힘을 많이 뺐어요. 그죠? 힘을 확 뺐어요. 어디에 대해서? 선택 과목에 대해서. 미적분 선택자, 기하 선택자, 이번에 확률과 통계 선택자. 뭐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유불리는 크게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가라라는 그 얘기를 지금껏 계속하고 싶다라는 말씀 계속 드릴게요. 어? 선생님, 저 미적분 너무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요. 저 확률과 통계로 바꿀래요. 어? 저 기하로 바꿀래요? 라는 친구들은 너무 성급한 판단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른다니까. 선택 과목을 함부로 그래서 바꾸는 게 아니야. 지금처럼 각 과목별로 성적, 표준 점수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수학 1, 수학 2의 비중이 훨씬 더 높은, 공통 과목의 비중이 훨씬 더 높은 현재로서는 함부로 여러분 유불리를 따지시면 안 되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대로 우리 벌써 6개월 동안 공부했었잖아요. 미적분에 대해서 꾸준히 그대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결국은 29번, 30번 두 문제 가지고 가는 거지. 4점짜리는 28, 29, 30이지만 28번 항상 쉽게 내니까 29번, 30번 그것도 예전 과거의 미적분 킬러 냄새는 전혀 아니니까 우리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함수가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자신감 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가실까요?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미적분 23번 문제예요. 이게 무슨 문제예요? 이거 무한대만에서 무한대꼴 아니에요? 최고창의 개수도 같고 뭐도 같아야 돼요? 차수도 같을 때만 무한대만에서 무한대가 뭐 한다? 수렴한다. 하는 방법 중에서 참 별의별 말이 많아요. 상수항을 조정해서 완전제곱식을 해가지고 푸는 방법도 있고 참 예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여러분에게 설명했었는데 지금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유리화하는 거죠. 그죠?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 되도록 유리화하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무슨 꼴로 바뀐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뀐다. 이런 얘기라고.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하면 분모는 n 플러스 1이고요. 분자는 루트 n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플러스 n 이렇게 될 테니까. 자,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된 거지. 분모도 1차, 분자도 1차. 분자는 2n, 분모는 n. n분의 2n이니까 답은 얼마? 2. 이런 느낌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가 23번이었고요.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24번. 매개변수로 나타내진 곡선이 있다. dy, dx의 값을 구하라. 언제? t가 제로일 때. dy, dx를 구하는 방법. 분자는 같이 y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것. 구제를 쓰자면 dy, dt를 쓰는 거고요. 분모는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것. y나 x나 모두 다 t에 대한 함수로 주어져 있으니까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분모에다가 써주시면 되고 해볼까요? 마이너스 코사인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분자는 y를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사인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코사인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여기에다 뭘 집어넣어라? t 대신 0을 집어넣어라. 그럼 얼마야? 1. 0 집어넣으면 0. 그래서 1 이렇게 돼요. 여기다가 0을 집어넣어라. 시작. 1 이렇게. 답은 얼마야? 시작. 1 이렇게 간단하게. 그치? 두 문제. 아유, 7문제밖에 안 내는데 벌써 두 문제가 이렇게 쉬워버리니까. 응? 7문제가 8문제 내는구나. 그치? 8문제죠? 8문제 중에서 벌써 두 문제가 날라갔어요.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미적분 25번입니다. 원점에서 여기에 그은 두 접선 이루는 예가의 극일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라. 여러분, 얘 그래프 기하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해요. 절대값 된 거의 그래프는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얘가 1이고. 그런데 x의 절대값이 있으니까 x가 양인쪽 y축 대칭 이렇게 하겠지. 그치? 고1 때부터 많이 했었던 거. x가 양인쪽 y축 대칭이라고 하면 이런 분위기가 될 겁니다. 얘는 그냥 대칭한 거고요. 이쪽 파트만 얘기하시고 그러면 e에 대해서 x 이렇게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에 대해서. 그치? e에 대해서 마이너스 x. y equal e의 마이너스 x. 요런 그래프가 될 텐데 원점에서 근 원점에서 원점 얘기했잖아. 근두 접선, 두 접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원점에서 그은 두 접선이 이루는 예가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 이때 탄젠트 세타를 구하시오. 뭐가 떠올라? What do you say?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가 떠오르십니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 뭐를 재료 삼아서 만들 수 있다? 기울기를 재료 삼아서 만들 수 있다. 우리 상암수의 덧셈 정리 시간에 공부했었던 거예요. 두 직선의 기울기를 알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만 찾으면 돼요? 그렇죠. 두 접선의 기울기. 그런데 이 접선과 이 접선은 어디에 대해 대칭이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결국 하나의 기울기만 알면 그거에 부호바꾸면 나머지 하나의 기울기가 튀어나올 테니까. 우리는 딱 하나의 기울기만 찾아주시면 되죠.
그럼 뭘 이용하시면 되겠어? 이 곡선의 원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내면 끌 거야. 됐죠?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 뭐를 미지수로 놓거나 길기를 미지수로 놓거나 더욱더 많이 나오는 것은 접점을 미지수로 놓으면 된다. 그래서 이 접할 텐데 접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놓고 그럼 y좌표는 이렇게 될 테니까. 그리고 기울기를 찾는데 얘 미분한 다음에 x 대신 접점의 x좌표 대입하면 얘가 기울기고 얘가 지나는 점인 그쵸? y 이퀄 기울기 2의 알파 제곱 x 마이너스 접점의 x좌표 플러스 접점의 y좌표 요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인데 얘가 곡선 밖에 한 점 뭐를 지나니까? 0,0 원점을 지나니까 x 대신 0 대입하고 y 대신 0 대입하면 성립할 것이다. x 대신 이거 0 대입하면 마이너스 알파에 대해서 2 알파 제곱 2 알파 제곱이니까 2 알파 제곱으로 끌어내면 1 마이너스 알파 얘는 어차피 0 될 수 없어요 양수니까 따라서 알파는 얼마야 시작 1 아 x 이퀄 1에서 접할 수밖에 없겠네 우리 기울기만 알면 되니까 기울기에다가 알파 대신 1만 대입하면 되니까 아 기울기 얼마 나와요 아 알파가 아 2가 나오는구나 그럼 다른 한쪽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나올까?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y축 대칭이니까 절대값이 낮고 부호만 서로 다르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기억나요? 탄젠트 세타는 이랬지만 이 탄젠트 세타에서 이 세타는 뭐에 해당되는 거니까 두 직선이 각각 x축의 양의 반과 이루는 각을 얘기하시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처리하시면 돼요? 시작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에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그거를 굳이 쓰자면 두 직선의 기울기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무조건 1이고 더하고 두 개 곱하는 거니까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 얘가에 대한 탄젠트 값을 구할 때는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주면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고 얘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시면 최종적인 답이 나오겠죠 2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얼마야 시작 2 이렇게 돼요 두 개 곱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의 제곱입니까 1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절대값을 붙여주시면 되는데 얘가 2.7 정도니까 빼면 음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써주는 게 제일 좋다. 시작. 2제곱 마이너스 1분의 2 얘가 바로 최종적인 답이 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지. 그치?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 해당되는 문제였다. 뭐를 재료 삼아서? 기울기를 재료 삼아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할 수 있다라고 제가 개대합 아주 개대합 중에서도 완전 개대접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좋아요. 다음 문제 가보실까요?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미적분 26번 문제입니다. 자, 아주 유명한 무슨 문제야? 등비급수 문제야. 등비급수 문제. 그림과 같이 중심이 O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 중심각의 크기가 12분의 5파인 부채꼴 O1, A1, O2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전체는 12분의 5파이고요. 그리고 각각을 쪼개서 이쪽은 4분의 파이, 이쪽은 30도, 6분의 파이 이렇게 주어져 있나 봐. 4분의 파이가 되도록 잡아서 이거를 여기 읽어야지. 그렇게 이렇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R1에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야. 요 중심각은 12분의 5파인데 그걸 4분의 파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45도만 이렇게 잡아가지고 요 부분을 색칠해서 얘를 R1이라고 하자. 그런 다음에 또 뭐 한 거냐면 요 O1A1에 평행이 되도록 O2에서 잡았어요. O1A1에 평행한 직선이 직선 O1B1과 만나는 점을 A 2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잖아. 뭐가 여기에 연장선이 쫙 연장선 여기서 45도로 기울어졌을 때 요 연장선을 그대로 만들어서 얘를 A2라고 하자 이래서 그런 다음에 얘를 반지름으로 하는 부채꼴을 또 만들게 된 거고 그래서 중심각은 또 여전히 12분의 5파이가 되고 거기에서 다시 4분의 파이만큼 기울여서 또 하나의 부채꼴을 만들었다. 요 도형을 뭐라 그러죠? 시작. R2라고 얘기하자. 이때 모든 부채꼴에 뭐를 구하는 거야? Rn에 색칠된 넓이의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이 계속 나간다 그러면 요 점점 줄어드는 부채꼴이 무수히 많이 생길 텐데 거기에 극한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결국은 모든 넓이의
합을 구하라. N번장이 극한 값이니까 급수의 합을 구하라 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부채꼴에 넓이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넓이의 합을 구하라 할 때 공비는 어떻게 찾는다 시작. 길이의 비를 뭐 해주시면 된다. 제곱하면 된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지. 되죠? 길이의 비를 뭐 하면 된다고? 제곱하면 된다. 그럼 길이의 비는 뭘로 찾으면 돼요? 첫 번째 부채꼴과 두 번째 부채꼴에 뭘로 가시면 돼? 반지름의 길이로 가시면 되잖아. 우리 첫 번째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는 뭐라고 가르쳐줬습니까? 여기 1이라고 이렇게 딱 가르쳐줬으니까. 1이라고 가르쳐줬으니까. 두 번째 도형의 두 번째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만 알면 끝난다라는 이야기지. 됐어요? 그래서 얘가 1일 때 두 번째 반지름의 길이는 이 길이가 되니까 이 길이를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라고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X를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구할까? 이 삼각형에서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삼각형에서 그지? 이 삼각형에서 구하시면 되겠다. 이 길이는 얼마가 나오는 거고 여긴 지금 1이 나오는 거고 이 각을 알고 있어. 여기 얼마 시작? 6분의 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지. 그때 뭐만 구하시면 되니까? 이 길이만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우리 뭐 알면 끝날까? 각을 알면 끝나요. 어떤 각만 알면 끝나요? 이 각만 알면 끝나요. 근데 이 각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얘랑 얘랑 뭐 한다 그랬으니까?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45도면 여기도 얼마야? 45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럼 뭐가 보여? 이게 보이시는 거예요. 이게 뭐야?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각가변이 보이는 거예요.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각가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각가변에서 하나 모를 때 쓰는 거.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그러시죠? 사인 법칙 그러지. 한 변의 길이를 그 변이 마주 보고 있는 각의 사인 값으로 나눈 것이나 1을 그 변이 마주 보고 있는 4분의 파이의 사분 값 2분의 1을 뒤로 나눈 값이나 또 한 변의 길이를 x를 뭘로 지자 그 변이 마주 보고 있는 이 각의 사인 값 30도의 사인 값이니까 요러나 결과는 뭐하다 시작 같다 요렇게 처리하시는 거니까 따라서 x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시작 루트 2분의 1 요렇게 돼. 따라서 길이의 비를 구하라 그러면 첫 번째 부채꼴의 반지름 1일 때 두 번째 부채꼴의 반지름 이렇게 가는 거니까 좀 보기 좋게 쓰면 요거니까 넓이의 비는 각각을 제곱한다 시작 2대 1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총재님 답을 써볼게요. 답은 1마이너스 R분의 R은 넓이의 비니까 2분의 1 A만 더 찾아주시면 되는데 A라는 것은 뭐다 시작 2 부채꼴의 넓이다. 이건 너무 쉽잖아요. 이게 뭐니까 4분의 파이니까 자 2분의 1 R제곱 세타를 이용하시면 되죠. 반지름 제곱 1의 제곱 그다음 세타 이렇게 처리하시면 얼마다 시작 8분의 파이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분자 분모에 똑같이 8을 곱하면 8에서 4 빼니까 4분의 맞니? 파이 이렇게 최종적인 답을 구하라 그러면 답 몇 번 시작 3번 무슨 법칙 이용하는 거예요? 사인 법칙 이용해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값이면 마주보고 있는 각값 또 언제 쓰는 거지? 외접원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도 사인 법칙 쓴다 그랬어요. 그런 느낌으로 풀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미적분 마지막 3점짜리 27번 문제입니다. 두 함수 fx는 ex제곱이고요. gx는 k배에 대해서 sin x. 여러분 이것도 막 읽지 말고 시각적인 함수죠. 이거 생김새 보이고요. 이것도 보이잖아요. k가 붙어있지만 k도 양산이 아유 귀여워라. 그럼 이게 위지. k가 1보다 작으면 좀 이렇게 누른 거고 그치? k가 1보다 크면 좀 이렇게 쭉 늘린 거잖아. 그쵸?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방정식 얘의 서로 다른 양의 개수, 양의 실근의 개수가 3일 때 그 얘기는 두 개를 갖다라 그랬으니까 얘 그래프 그려, 얘 그래프 그려. 너무 시각적이니까 얘 그래프 먼저 그려줘. 이렇게 생겼지 뭐. 그렇게 뭐가 있니? 자, 우변의 그래프 그리기 전에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볼게. 우변의 그래프는 어차피 기본적인 네 칸 이렇게 만들어놓고 사인의 그래프인데 얘가 K가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얘가 1과 마이너스 1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렇게 K가 1일 때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좌변의 그래프에 Y 골 EX제곱에 Y절편은 항상 1이 되니까 이런 느낌으로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K가 작으면 정말 뭐가 안 생겨요. 교점이 아예 안 생길 것 같아요. 우리 어디만 보는 거니까 Y축 오른쪽만 보는 거니까 Y축 오른쪽만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의 개수가 3개일 때 그럼 K값이 좀 키워줘야겠다. 야 K값이 1이더라도 안 생길 거고요. K가 1보다 좀 많이 커야 되겠는데 이렇게 맞아요? 많이 커야 돼. 아 그러면 어떻게 생겨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사인의 그래프를 그리기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이렇게 얘기해 줄게. 자 차라리 오른쪽의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놓게 이렇게 어? 오른쪽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우리 생각하는 게.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인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시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는 얼마야 시작? 4파이 이렇게 나올 거. 그렇다면 Y축 오른쪽에서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려면 얘가 K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K가 될 텐데 어떻게 생겨야 됩니까? K가 많이 커야 되고 여기가 1이라면 얘가 1이라면 오른쪽에서 세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가면 벌써 몇 점이야 시작? 두 점이잖아요. 더 많이 갚버리면 시작? 네 점에서도 만날 수 있는데 딱 세 점에서 만나려면 이쪽에서는 뭐 해야 된다 시작? 접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거지. 아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접해야 됩니다. 뭐랑 y equal e의 x제곱 또 뭐랑 y equal k에 대해서 sin x가 뭐하도록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니 접하도록 양수 k값을 구하죠. 접한다 그럼 뭐가 생각나? 고1 때부터 무슨 별식 판별식이 생각나는데 그건 2차 곡선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뭘 쓰자? 식두개 세우기 이야기. 아, 한 3만 번 얘기한 것 같다. 접점 x 앞에 뭐라고 놓자면 알파로 놓자면 첫 번째는 무슨 식을 세워? 식두개 세운다 그랬는데 만나는 식을 세워. 만나는 식 알파를 대입하면 만난다 y 값이 같다. 이게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 식은 뭘 세워? 길기하수로 갔다. 얘 미분한 다음에 알파를 대입하니까 2의 알파지고 얘 미분한 다음에 알파를 대입하면 K배에 대해서 코사인이니까 아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 여기서 뭘 구하시면 돼요? 양수 K값을 구해주시면 되니까 변변 뭐하자 시작. 나누자. 다 날라가라. 날라가라. 좌변 1이다. 우변은 코분의 산 시작. 탄젠트 알파다. 근데 이 알파는 탄젠트 값이 뭐가 돼야 되니까? 1이 돼야 되니까. 얘가 지금 2파이예요. 어? 그럼 탄젠트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이렇게 미쳐 빠빠빠빠씨 여기 아니야. 그럼 2파이에다가 뭐를 더한? 4분의 파이를 더한. 4분의 몇 파이? 9파이가 될 거 아니야. 아 따라서 알파는 얼마입니다 시작. 4분의 9파이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지. 맞아? 끝났지 뭐. 그럼 여기다가 뭘 대입하면 돼요? 4분의 9파이 대입하면 K 나오잖아요. 따라서 K값 구하라. 그럼 끝났어. 뭐 분해? 사인 분해 이거. 사인분해 해도 돼요. 코사인분해 해도 돼요. 어차피 4분의 9파이에서는 사인값이나 코사인값이 2분의 루트이니까. 아 좋아요. 그럼 여기다가 4분의 9파이니까 2에 대해서 4분의 9파이 뭐 이런 답이 있어요? 있네요. 루트 2에 대해서 2의 4분의 9파이.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처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두 곡선이 접할 조건만 생각해 주시면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아주 귀여운 개념 때려잡기 기본 문제 수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실까요? 2022학년도 6월 평가 미적분 28번 4점짜리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선분 AB를 이렇게 지름으로 한대요. 지름 어? 아.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얼마야 시작? 1.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야? 1.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금방 나오지 F세타는 그치? 근데 이 G세타가 문제인 문제였어. 어? 아유 네 정말. 근데 뭐가 보여 시작? 각의 이등분선이 보이는 거지 그치? 어. 각의 이등분선. 자 이거 대 이거는 시작. 이거 대 이거와 같다. 많이 해봤지 그치? 개를 이용하는 거라서 각각의 변의 길이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좀 계산 과정이 좀 복잡했었던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F세타부터 한번 구해보십시다. F세타를 구하라. 2분의 1, PQ, 1, 1, 사인 세타. 이거 이렇게 본 거야. 1, 1, 사인. 여기 얼마야?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왜? 얘가 바로 2세타. 어? 대내각의 합이랑 같으니까. 얘가 지금 세타일 거 아니에요? 얘도 지금 세타고. 그래서 뭐라고 쓰시면 돼? 파이 마이너스 2세타. 근데 사인은 파이 마이너스 2세타나 2세타일 때 사인 값이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벌써 끝나요. 이제 뭐만 더 구하시면 돼요? G세타만 구하시면 되는데 G세타도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아. 아 2분의 1 이거 길이 곱하기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니? 2분의 1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죠. 아니면 넓이를 이용해도 되죠. 어떻게 아예 이 넓이를 구한 다음에 이 넓이를 구한 다음에 이 넓이를 구한 다음에 이거 대 이거니까 전체 이거분의 이거 이렇게 처리하셔도 되겠죠. 그냥 길이 구합시다. 우리 지금 PR 길이 이 길이 구할게요. 이 길이 찾을게. 아, 이 길이는 어떻게 찾아? 이 전체 길이에 이 전체 길이 어떻게 찾아? 얘가 지금 1이니까 큰 직각 삼각형에서 1을 가르쳐 준거 곱하기 이 관계 코사인의 역수네요. 그래서 시작 코사인 2세타분의 1 이렇게 나온다. 이게 바로 뭐야? 전체 큰 길이. 거기에서 못 빼면 돼요. 요 반지름 길이 빼면 이 길이니까 아 여기서 1 뺀 거. 다시 한번 써봐. 코사인 2세타분의 1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왜? 1마이너스 코사인은 우리가 좋아하는 0으로 만드는 인수니까. 우리 상암세 극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춤추는 거 아니야? 상암세 극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야? 0으로 만드는. 그치? 0이 되는 놈이 중요한 거니까 그걸 딱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코사인 2세타분의 뭐라고 쓰시면 돼요? 1- 코사인에 대해서 2세타. 아 얘가 예쁘다라는 생각으로 자, 요 길이는 구했습니다. 자, 이 길이 구하겠습니다. 근데 이 길이 하기 전에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걸 이용할 거니까 이 길이도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길이에서 이 전체 길이 얼마입니까? 1 곱하기 탄젠트 2세타. 아, 빼는 겁니다. 뭘 빼요? 이 길이를. 이 길이는 뭐예요? 2 곱하기 탄젠트 세타. 아, 2 탄젠트 세타. 이걸 빼는 겁니다. 맞아? 아, 그게 이 길입니다. 그래서 구했습니다. 시작. 탄젠트 2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이거 복잡해. 아유, 정말. 2 탄젠트 세타야? 2 탄젠트 세타. 이렇게 쓸게요. 이 탄젠트 세타 이렇게 갈게. 이렇게. 이거 왜 한 거야?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와 같으니까 이 전체 길이만 이제 알면 되잖아. 이 전체 길이 이 길이 찾을 거야. 이제 전체 길이. 이거 어떻게 찾아? 어떻게 찾으면 돼? 이 전체 길이에서 이 길이 빼주면 되지 뭐. 근데 이 길이는 얼마인데 이 길이? 진짜 이 코사인 세타야. 이 코사인 세타. 빼주면 돼. 어디에서? 이 전체 길이. 이 전체 길이는 2 곱하기 코사인의 역수. 그러니까 2 곱하기 코사인의 역수. 이게 바로 이 전체 길이인데 거기에서 2 코사인 세타를 빼는 거. 2 코사인. 이것도 여러분 2로 끌어내고 코사인으로 통분하면 코사인 세타분의 두 배에 대해서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자, 이게 예쁜 거니까 그치? 이렇게 쓰자고. 그것이 바로 요 길이야. 자, 코사인 세타분의 아, 코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분의 아, 두 배에 대해서 1 마이너스 코사인. 나 이렇게 풀 건데 채민이 다른 의견 있어요? 나 이제 준비 다 끝났어. 칠판 가득하게 식을 쓸 준비 끝났어. 다른 의견 하기 전에 얘기해봐. 응. 나와서 직접 얘기해보세요. 나와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 얘기해봐. 얘 되게 이거 복잡해. 이렇게 풀면 지금처럼 이렇게 풀면 극한값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나요. 나 의견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만 그으면 예. 이렇게 직각삼각형 되잖아요. 그래요? 예. 그러면 얘랑 얘랑 평행하니까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도 세타가 되고 그러네요. 그러면 얘는 이 각의 이등분선이면서 이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얘는 이 삼각형의 내심이 되는군요. 내심이 됩니다. 내심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내심이 되지. 내심이. 더군다나 직각삼각형이니까 아 반지름의 길이를 세변의 길이 우리 다 찾아냈으니까 우리 이 길이 알고 이 길이 알고 이 길이 알고 이 길이는 뭐 여기서 쭉 내렸을 때 길이니까 그치? 세변의 길이를 가지고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자.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면 여기에서 직각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로 처리하자라는 그런 의견. 아주 훌륭해. 좋아요. 자화자찬 아주 훌륭한 내심을 발견한 우리 채민이의 의견이었습니다. 그거 좋아요. 근데 이 문제는 우리 아까처럼 이제 가장 노골적으로 생각한 그 각의 이등분선 정리를 이용한 풀이가 이제 첫 번째 풀인데 그렇게 되면 0분의 0꼴 극한 계산하는데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아마. 그래서 땅 반복을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채민이처럼 내심을 이용하시면 된다.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된다라는 거 알아냈으니까 내심을 이용해서 반지름의 길이를 가지고 찾아낸다. 이런 생각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냐면 각의 이등분선 정리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등분 된다 그랬으니까 이 각을 아예 찾아버리는 거지.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얘가 지금 2파이가 되니까 얘는 뭐야?
얘는 파이 2분의 파이구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시작. 2세 딱 이렇게 나온다. 왜? 이 두 개 더하면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에서 2세타 뺀 거. 여기에 다시 한번 절반. 그럼 얼마야?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바로 뭐야? 이 각이 되는 거죠. 이 각이 된다 이거지. 이 각이 된다. 그럼 이 각은 얼마가 되는 거야? 이 각은 이 각은. 이 두 개 더해버리면 되죠. 두 개 더하면 세타와 세타가 사라지니까 두 개 더한 것이 바로 4분의 파이니까 파이의 4분의 파이 뺀 요 각이 얼마가 돼요? 시작. 4분의 3파이 이렇게 나옵니다. 4분의 3파이 이렇게 나온다. 됐어요? 어. 그러니까 끝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끝났습니까? 아인슈타인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 이변의 길이를 찾자. 또는 이변의 길이를 찾자. 아무거나 찾자. 뭐 찾을까? 채민이가 원하는 거 찾자. 두 변의 길이 알고 우리 각가지 정보들이 있으니까 넓이는 나올 거 아니에요. QR 찾자고. QR 어디 있어요? 이 길이 찾자. 그럼 어떻게 하냐? 간다잉? QR 한 변의 길이를. QR 한 변의 길이를. 그 변이 마주 보이는 각 세타입니다 선생님. 겨의 사인 값으로 나누나.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뭘로 갈까? 아, 이걸로 가야지 뭐. 아, 요 한 변의 길이를. 요 한 변의 길이. 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여기 이렇게 딱 정리되어 있으니까 코사인. 아, 코사인 2세타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에 대해서 2세타. 걔를 뭘로 나누는 거야? 그것이 아, 마주 보는 이 각에 사인 붙인 것으로 나누는 거니까 걔를 이렇게 써주셔야죠. 아, 사인에 대해서 얼마시자? 4분의 3파이 분의 1이다.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 돼요? 아, 4분의 3파이 분의 1이다. 이런 느낌으로 체크하시는 거지. 그렇게 되면 여기서 뭐가 나와? QR의 길이가 곧바로 튀어나온다. 이런. 양변에 뭐만 곱하시면 되니까 사인 세타만 곱하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아, 그런 느낌으로 해결하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해결해야 돼요? 얘를 해결해야 되겠지. 얘를. 사인에 대해 4분의 3파이. 사인에 대해 4분의 3파이는 각을 앞에서 뭐가 되면 값은 같으니까. 파이가 되면 값은 같으니까 얘는 사인에 대해서 얼마야 시작? 4분의 파이와 값은 같다. 사인에 대해서 4분의 파이는 값이 얼마니까? 2분의 루트 2분의 1이니까 거의 역수라면 여기다가 뭐만 써주면 돼요? 루트 2만 써주면 되고 또 양변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런 느낌으로 QR을 구할 수 있다. 자, 요걸 구했어. 그럼 이제 이 삼각형 넓이 G세타 나왔잖아요. 2분의 1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사인 사이 깍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이 길이 역시 얼마니까? 이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여기다가 이제 시작 사인 사이깍 처리하시면 되는데 사이깍이 얼마나 시작?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아,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이런 느낌으로 정리하실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드디어 G세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 자,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G세타를 F세타, 세타 4제곱으로 나눈 거니까 F세타 어디 있습니까? 2분의 1 사인 2세타.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해서 4제곱 요 곱한 거 요거를 세타를 0으로 가까이 갈 때 요 극한만 정리해 주시면 되죠. 자, 이거 두려워하지 마. 돈 워리. 이건 0으로 만드는 놈이 아니야. 0으로 가는 놈이 아니라고. 0으로 가는 놈은 여기 4개 여기 하나. 분자에 보면 여기 하나 있고 1 마이너스 코사인 몇 개 있을 뿐이야. 시작. 두 개 있을 뿐이야. 아우, 근데 여러분 1 마이너스 코사인 보면 뭘로 나누고 싶어? 각의 제곱으로 나누고 싶잖아요. 그럼 극한값 얼마다? 2분의 1. 그러니까 얘를 뭘로 나누고 싶어요? 4 세타 제곱으로 나누고 싶은 거지. 얘를 뭘로 나누고 싶다고? 4 세타 제곱으로 나누고 싶어. 그러니까 야자 코사인 2세타야. 너 잠깐 이쪽으로 짜져 있어봐라. 어? 아, 4세타 제곱으로 나눠버리자. 이런. 그럼 가만히 있던 놈에다 뭐 한 거나 마찬가지냐면 16세타 4제곱을 나눈 거예요. 갑자기. 그치? 그래서 여기도 뭘로 나눠야 돼? 시작. 16세타 4제곱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라고. 맞아요? 그럼 끝났네. 어머, 뭐가 끝났습니까? 여기에 사인 2세타 분의 사인 세타. 얘는 뭐야? 시작. 2분의 1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랑 여기에 있는 2분의 1도 다 날아갈 것이다. 또 세타가 0으로 가까이 가면 얘는 어디로 가까이 가? 루트 2분의 1로 가까이 가니까 여기에 있는 루트 2랑도 날아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 됐어? 그럼 진짜 끝났다. 자, 분모 불러봐. 시작. 16분의 1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분자를 계산하세요. 그러면 얘가 뭐니까? 2분의 1이니까 그걸 제곱해봐 시작. 4분의 1. 얘는 어차피 1로 가까이 가는 놈이니까.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얼마 시작? 8분의 1. 그리고 최종적인 답은 얼마다 시작? 2다. 이런 느낌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도형과 극한인데 극한에서 좀 여러분 좀 힘들었을 법한 이야기였는데요. 여러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하면서 처리하시면 우리 구할 수 있다.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을 것 같은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실게요.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미적분 29번 문제입니다. T가 2E보다 크다. 인실수 T에 대해서 fx가 다음과 같다. 얘가 x equal k에서 극대일 때 실수 k의 값을 구해야 돼. 그래야지 이제 gt가 나와. 걔가 미분가능 함수일 때 g알파 뭐 가르쳐주고 g'알파의 값을 구하라 뭐 이런 문제라고요. 일단 이건 비시각적인 문제잖아요. 그치? 그냥 k, x equal k에서 극대라 그랬는데 어차피 미분가능한 함수라고. 미분가능한 함수에서 극대를 간다 그러면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0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미분해보자. 얘를 먼저 미분하자. 자,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 얘는 상수 취급하시면 되고 상수 곱하기 변수의 미분, 상수는 가만히 내버려두고 변수만 미분하면 되니까 두 배에 대해서 ln x 이렇게 가시고 x분의 1 이렇게 합성하세요. 미분 뒤에 거 미분하면 2x 이렇게 나오네. 얘를 0으로 만드는 무슨 값? x 값을 구해주시면 걔가 바로 gt가 된다. 여러분 이거 어차피 x가 양수인 범위에서만 정의역 정의역은 x가 0보다 크다의 범위에서만 생각되는 거니까 양변에 x를 곱해버리면 또 2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2까지 써줄게 좋아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이퀄 제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제곱이 나오겠지. 양변을 2로 나누면 이런 느낌이 되지. 그래서 극대점의 x좌표를 K라 그런다 그랬는데 걔는 기하학적으로 생각하면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의 무슨 점이야 시작? 교점에 해당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 그치? 얘랑 얘랑 교점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K값을 GT라 그런다 그랬으니까 그 극점의 X좌표를 여기다 대입하면 0을 성립할 테니까 여기다 뭐를 집어넣어도 GT를 여기다가 대입해도 뭐 할 것이다 시작? 성립할 것이다. 그러니까 T에 대해서 ln GT 이렇게 가고요. 마이너스 GT에 대해서 제곱 이퀄 제로도 여전히 만족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라고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때 G알파가 이 제곱인 실수 알파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됐거든. G알파 한번 찾아볼까요? g알파가 얼마라 그랬으니까 이 제곱이라 그랬으니까 양변에 t 대신 알파를 대입해도 알파 대입하면 알파 ln g알파 마이너스 g알파가 얼마라고? 이 제곱이니까 그걸 제곱하면 2의 4제곱 이퀄 제로거든. 따라서 얘가 2잖아요. 2가 아니라 2잖아. 양변을 2로 나눠버리면 되니까 알파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시작 2분의 2의 4제곱. 그래서 벌써 하나 구한 거야. 2분의 2의 4제곱이구나. 2분의 2의 4제곱이고 이제 뭐만 더 구하면 돼? G'α를 더 구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GX에 대한 GT에 대한 식은 여기에 있으니까 얘를 양변을 뭐에 대해서 미분하자 시작 T에 대해서 미분하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앞에 거 먼저 미분하고 T에 대해서 뒤에 거 그대로 써주니까 ln GT 더하기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니까 GT분의 G'T 이렇게 진수분의 진수 미분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두 배에 대해서 GT에 대해서 시작 G'T 이퀄 얼마다 시작 0이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여기다가 이제 T 대신 뭐를 대입하면 끝이야. 알파를 대입하시면 끝나겠네. T 대신 알파 대입하면 얘는 2 이렇게 나오고 T 대신 알파 대입하는 건데 알파가 얼마니까 2분의 2에 대해서 4제곱이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G'알파가 얼마라 그랬어? g알파가 얼마였니 아까? g알파 시작 2에 대해서 제곱 이렇게 나왔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g'알파가 된다. 마이너스 2배에 대해서 g알파 2에 대해서 제곱 g'에 대해서 알파 이퀄 제로니까 여러분 정리해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여러분 2제곱 요거 없어지면 이렇게 되니까 얘는 2제곱 앞에 2분의 1이 있고 2제곱 앞에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얼마니? 3, 그치? 마이너스 2분의 3 e 제곱 g 프라임 알파니까 결국 e 이퀄 넘어가고 마이너스 2분의 3 넘어가니까 2분의 3에 대해서 g 프라임 알파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 맞잖아. 마이너스 2분의 3 넘어가니까 2분의 3 이렇게 나갈 거야. g 프라임 알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뭐가 틀렸나? 아, e 제곱 안 썼구나. 미안. 이에 대해서 제곱에 대해서 g 프라임 알파 이렇게 될 것 같다. 아, 따라서 g 프라임 알파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면 아, 얼마니? 3e제곱분의 4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3e제곱분의 4니까 얘가 3e제곱분의 4니까 그걸 제곱하면 9e 4제곱분의 4, 4를 제곱하면 16 이렇게 나올 테니까 결국 최종적인 답은 시작 9분의 8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얼마이시냐? 10지. 비시각적으로 그냥 양변을 x에 가서 미분해서 도함수 이용해서 답을 쓰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 충분히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여기까지가 29번이었습니다. 2022학년도 6월 평가 미적분 30번 문제입니다. t가 2분의 1 ln 2보다 큰 실수 t에 대해서 이 곡선과 이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 이 두 곡선과 이 직선이 어씨 대략 뭐 이렇게 생겼다면 하나는 뭐고 y 콜 x 플러스 t고 하나는 뭐야 로그 함수야 아,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이 두 점에서 만난대 이렇게 두 점에서 그때 이 거리를 ft라고 하지 f 프라임 ln 2를 구하는 거니까 결국 이 두 점 구하는 건데 여러분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이니까 여기가 지금 45도일 거 아니에요 45도 맞아?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하는 거니까 이 두 개를 연립한 교점의 x좌표를 하나를 알파라고 하나를 베타라고 하잖아요. 그럼 결국 뭐 구하는 거야? 여기에다가 루트 2만 곱하면 f 프라임 t지. 아, ft가 나오겠지. 왜? 1, 1 루트 2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찾는 거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양수가 될 수 있도록. 큰 거에 작은 거 뺀 거야. 그러니까 두 근의 차야. 차. 거기다 뭘 곱하면? 루트 2를 곱하면 걔가 뭐가 된다? ft.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찾도록 노력해야 돼? 두 개 연립했을 때 두 근의 차이 구할 거라고. 두 근의 차이. 됐어? 두 근의 차이. 거기다 뭘 하자? 루트 2를 곱하자. 그럼 뭐가 튀어나온다? ft가 나. 아! 두 근의 차를 구하면 되겠구나. 두 근의 차를 구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가자 이거지. 두 개를 연립해야 되는데 두 개를 갖다라고 놔주면 ln 1 플러스 2에 대해서 2x 마이너스 2에 대해서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고 같다 x에 관한 방정식이에요 t에 관한 방정식이 아니다이 x에 관한 방정식이다 같다라고 해서 진선 살짝 올린 것 같으니까 1 플러스 2에 대해서 2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t 이퀄 2에 대해서 x 플러스 t x에 관한 방정식이다 x에 관한 방정식이다 얘 몇 차로? 2차로 바꿀 수 있고 얘 1차로 바꿀 수 있는 그 패턴 걔 때문에 많이 봤었던 패턴인데 좀 복잡하게 나왔을 뿐이야. 넘어가면 마이너스 2에 대해서 x 플러스 t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1 마이너스 2에 대해서 마이너스 2t 콜 제로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자, 얘 두 근이 알파 베타예요. 우리는 알파 베타의 차이를 구할 거야. 그런데 안타깝스. 왜? 변형할 거야. 왜? 2차 방정식으로 치환해서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2의 x 제곱을 라지 x라고 치환하면 얘는 라지 x에 대해서 제곱이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2의 t에 대해서 라지 x 이렇게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그대로니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얘 두 근은 뭘까? 우린 지금 알파 마이너스 베타나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찾을 건데 얘 두 근을 구하라 그러면 이 x 값이 하나가 알파고 x 값이 하나가 베타니까 시작. 2의 알파 제곱 또 하나는 2의 베타 제곱이 돼서 여기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찾으려면 얘를 얘로 나눠야 되는데 나누는 거는 두 근의 제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그치.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찾기에는 조금 버겁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일단 여기에서 뭘 먼저 찾자. 근과 계수의 관계 찾지 말고 직접 아 라지 x 값을 찾자. 근의 공식에 대입할게요. 근의 공식에 대입하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마이너스 b 프라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2a분의 마이너스 b 2의 t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2에 대해서 2t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잖아.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배에 대해서 플러스 2에 어우 4 곱하기 2에 대해서 마이너스 2t
제곱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잘 봐야 돼. 아우, 얘가 지금 아름답게 보이냐? 응? 이에 대해서 이 T, 알맹이를 보시면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4를 좀 가운데서 쓰자. 그래, 마이너스 4 이렇게 쓰고 여기에 더하기 4배에 대해서 2에 마이너스 2t죠. 근데 어차피 이렇게 곱하면 역습골 아니에요. 그럼 얘는 뭐를 제곱한 거야? 2에 t제곱을 제곱해. 얘는 뭘 제곱한 거야? 2배에 대해서 2에, 그렇지, 마이너스 t제곱. 얘를 제곱한 게 이거야. 그 연결부호를 마이너스로 하고 놓고 이거를 제곱하면 2 짠짠하면 딱 마이너스 4가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이 알맹이 안에 들어가 있는 놈 뭐라는 얘기야? 이놈이라는 얘기랑 마찬가지가 돼요. 그거의 제곱 이렇게 튀어나왔으니까 결국은 이쪽에다 다시 쓸게요. 따라서 x는 이렇게 나오고요. x는 2분의 2에 대해서 t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나 나오고 요 안에 들어갈 내용이 바로 뭐냐면, 그렇지, 이놈의 제곱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놨으니까, 이놈의 제곱의 절대값 씌워놨으니까 2에 대해서 t제곱 마이너스 2배에 대해서 2에 마이너스 t제곱의 절대값. 그래서 얘는 무조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봐서 양수면 그대로 튀어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튀어나오고 그래야 된다라는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이 양반이 어떻게 생겼냐면, 얘를 언제 0으로 될 것이냐를 기준으로, 얘가 더 큰지 얘가 더 큰지를 볼 거잖아. 이걸 이렇게 갑자기 보자고. 어떻게? 기하적으로 보는 거야. 이놈의 그래프는 기본적인 이렇게 증가함수고, 그런데 얘는 원래 그 그래프에다가 x십 마이너스 x십 한 거니까 y축 대칭한 모습이야. 그치? 그래서 요 그래프는 마이너스 된 거 요렇게 생겼을 거라는 얘기지. 맞아요? 두 개의 교점을 기준으로 얘가 더 클지 얘가 더 클지를 알 수 있으니까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그런 느낌으로 체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맞아? 그런데 두 개의 교점이 뭘 것 같냐? 맨 처음에 주어진 저거라고요. 아예 가르쳐줬었던 저놈. 두 개를 갖다 놓아 볼게요. 2의 t제곱 이퀄 2에 대해서 2의 t제곱 분의 1이라서 이렇게 곱하면 2의 t제곱의 전체 제곱은 2가 돼서 2의 t제곱은 얼마야? 시작. 루트 2가 돼서 t는 얼마야? ln 루트 2. ln 루트 2가 이거 아니니. 그거보다 크다 그랬어. 아, 교점보다 더 크다 그랬어. 그럼 누가 더 커? 얘가 더 커. 얘가 뭔데? 이 앞에 거에 그랬어. 앞에 게 뒤에 거보다 더 크다라고 아예 처음부터 가르쳐줬으니까. 절대값 씌우면 뭐가 튀어나와? 아, 그대로 튀어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지.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맨 처음에 주어진 저 조건은 절대값을 풀 때 사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2에 대해서 t제곱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2에 t제곱. 이제 벗길 때는 아주 자연스럽게 벗겨버리면 되니까 이런 느낌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한 번은 플러스고 한 번은 마이너스가 된다. 한 번 플러스 그대로 써봐. 시작. 2분의 플러스 시작. 2배에 대해서 2에 t제곱 축축 플러스 2에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그러니까 플러스인데 왜 마이너스죠? 얘기 한번 봐. 맞아? 또 하나 마이너스를 연결하시면 2분의 위점 바까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2로 나누면 첫 번째 근 2에 대해서 t제곱 마이너스 2에 대해서 마이너스 t제곱 과 시작 2에 마이너스 t제곱 이거야. 맞니? 근데 얘는 어디까지나 뭐일 뿐이니? 라지 x일 뿐. 우리는 스몰 x 두 개의 차이를 구할 거야. 거기다 루트 2 곱하면 드디어 ft. 그러니까 스몰 x는 조금 전에 구했던 거에다가 미시인 로그를 취하면 되니까. 미시인 로그를 취하면 되니까 드디어 나왔어. 시작. ln 2의 t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제곱 ln 2에 대해서 마이너스 t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더 큰 데서 작은 거 빼주면 돼요. 어디서 어디 빼면 된다고? 큰 거. 근데 어떤 게 더 커? 얘가 더 클까? 얘가 더 클까? 근데 잔 거 빼줘야지만 베타 마이너스 알파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 놈이 나오니까. 그런데 우리 아까 뭐라 그랬었냐면 얘가 양수인 건 우리 알았으니까. 얘가 양수라는 것은 여기서 이거 뺀 게 양수니까. 뺀 게 양수라는 것은 앞에 게 뒤에 거보다 더 크다는 얘기니까. 미실보다 크니까 진수의 대소관계랑 전체 대소관계랑 일치하니까 이놈이 이놈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냥 여기서 이거를 뭐 하자? 빼주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맨 처음에 원했었던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 아, 요거 요거 아쉽게 마이너스 요놈 요놈은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가면 플러스 t가 될 거다. 얘가 바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거기다가 뭐만 곱하면 루트 2만 곱하면 걔가 드디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아, 맨 처음부터 원했었던 ft가 된다. 그래서 ft 함수출을 하는 걸 이렇게 정리해 봤었던 문제입니다. 함수 추론이 출제됐었던 거지요. 근데 뭐를 이용한 거야? 그냥 방정식 이용한 거야. 그치? 방정식에서 두 근의 차를 구했었던 문제죠. 요거 미분하면 끝나게 되겠네요. 미분하면 f't는 상수 루트 2는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진수분의 진수 미분이니까 요거 미분하시면 2의 t제곱 플러스 2에 대해서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요렇게 마무리 져버리면 되겠지. 여기다 뭐 하는 거야? ln 2를 대입하는 거니까 ln 2 대입하면 얼마니? 채민하죠. 답 얼마나? 3분의 8 루트. 3분의 8 루트에 나와요. 그래서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라. 그럼 답은 얼마 시작? 11. 이렇게 함수출론이었는데 객대잡에서 많이 봤었던 패턴이었는데 근과 계수와 관계로는 안 되니까 그치 x값 직접 찾았고 x값 찾는데 어디가 좀 요 안에 근데 요거는 우리 곡선의 길이 할 때 루트 안에가 그치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걸 많이 봤으니까 그런 느낌 많이 봤으면 여러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 거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양수인 거 체크해가지고 나머지는 뭐 그대로 쭉쭉 가는 거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킬러 문제 수준보다는 훨씬 더 쉬웠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채민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드럽게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이런 느낌이죠. 수학이랑 수학 2, 수학 1이랑 수학 2 요 공통 과목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거기에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으니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중킬러들의 세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작년까지의 기준에서 중킬러 정도의 수준의 문제들이 워낙 많이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재작년까지 킬러 문제는 아예 보이지 않고 중킬러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와. 그러니까 6문제에서 7문제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제대로 못 푸는 친구들은 아예 뭐 그 여러분이 원하는 학교로 들어가는 기본적인 점수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좀 진하게 공부하셔라. 진하게 공부하는 느낌을 과거에 있는 그 과거에 출제했었던 그 킬러 문제 수준까지만 해놔도 아주 충분하다는 얘기라니까 항상 너무 쉬운 문제만 접근하고 어려운 문제는 뭐 버리자 이런 마음으로 공부했던 친구들은 완전히 망할 것이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심하게 어렵게는 안 나오니까 좀 깊이 얕게 공부하지 말고 깊이 공부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9월 달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